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은 마들 다육 마들 화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다육이들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연입니다. 수연도 색상은 몇 년도 묵으면 더 예쁜 색상의 우리 수연을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2부 나눠서 가는데요.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육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에오스 가겠습니다. 에오스. 지금 보시는 에오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왜 까망시리즈? 흑장미 교배종 유행하죠. 이름은 제각각인데요. 이러면 제각각인데 까망 시리즈. 지금 보시는 에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도 까망 시리즈 뭐 오늘도 소개할 식물들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예쁜 아이, 이런 예쁜 아이 보시는 라인처럼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젤리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까망 시리즈 추천 한번 해볼게요. 많이 보는 식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요 라인과 그쵸? 요 라인에 들어온 젤리 형태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뭐 제가 로사 핑크라든지 블랙베어라든지 그런 많은 식물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중에서 눈에 칵 톡 하고 띄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오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2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 마들 다육에서 잘 굳혀져 있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젤리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모든 다육 식물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3만 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택배 지연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시는 것은 나이키. 이 아이도 까망 시리즈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에오스랑 나이키랑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나이키, 에오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에오스보다는 조금 덜 묵었습니다. 조금 덜 묵었는데, 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까망 시리즈에 포함이 되죠. 이 아이도 동참 한번 시켜볼까요? 지금 보시는 나이키는 사이즈는 조금 더 큰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한 10c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에오스. 어우, 진짜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쁜지. 제가 요 화면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그죠? 자, 에오스는 금액은 2만 원이고요. 나이키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나이키, 에오스. 다른 쪽에서는 요 식물도 잘 없죠? 있을 때찜 하세요. 있는 게 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까망 시리즈의 블랙 로즈죠? 흑장미. 흑장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흑장미. 요즘 블랙, 그죠? 블랙 시리즈. 그리고 까망 시리즈라고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요 아이들이 젤리화가 잘 되죠. 젤리화가 잘 됐을 때그 쫀득쫀득하죠. 그 쫀득쫀득함이 좋은 블랙 로즈. 흑장미라고 그러는데 흑장미랑은 조금 또 색감 자체가 물들이 조금 털리더라고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 로즈. 금액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꽃대는 다 잘라서 갑니다. 우리가 많이 보시는 것은 이 아이가 흑장미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지금 나오는 블랙 로즈랑 색감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늘상 꼭 키워보세요고 말씀드리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블루진이고요. 블루진 물 들었을 때 정말 이쁘죠. 자, 지금 보시는 블루진 자연군생이고요. 자, 금액은 8,000원입니다. 블루진. 포트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블루진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멜라니 가겠습니다. 멜라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4,000원인데요. 7.5cm 분에 있습니다. 자, 멜라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색상은 제각각입니다. 왜냐면 교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색상은 지금 제각각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드 계열도 있고 주황색 계열. 주황색 계열, 핑크 색깔, 색감이 다양하게 있는 멜란입니다. 지금 보시는 멜란이는 금액은 4,000원이고요.
그러면 옆으로 당겨 가겠습니다. 자, 아르케인 가겠습니다. 아르케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포트에 있는데요. 금액은 6,000원이고요. 아주 아주 붉게 물이듭니다. 아르케인 금액은 6,000원이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고요.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주 아주 붉게, 요 라인 있죠? 요 라인보다 더 붉게 물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르케인. 금액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샤를로즈 같습니다. 자, 샤를로즈 같은 경우에도, 최고 작은 우리 포트에 있는데, 진짜 예쁘지요. 자, 금액은 6,000원인데요. 이두근생도 있고요. 자, 이두근생. 그리고 외두도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크게 잡았는데요.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최고 작은 포트. 요 포트. 금액은 6,000원이고요. 식물은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붉게 붉게 레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샤를로즈 6,000원이었고요. 옆부터 살짝 당겨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샨이라든지 샤를로즈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색상이 붉게 붉게 레드로 달려가고 있는 묵은둥이. 자, 샤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8,000원이고요. 색감이 정말 이쁘죠? 이렇게 예쁜 색감. 랜덤이기 때문에요. 색깔은, 이런 색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문 주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잘 묻고 예쁜 아이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선별해서 갑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요. 자, 입금순이 되겠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샤니. 금액은 8,000원이고요. 한번더 보여드려 볼까요? 자, 샤니입니다. 샤니. 제가 들어서 보여드려 볼랬더니 안 빠질랍니다. 자, 샤니고요. 요 라인 붉게 해서 물듭니다. 자, 옆에는 샤이가이 가겠습니다. 샤이가이. 샤이가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5,000원이고요. 샤이가이. 보시면 요 로제트가 너무 이쁘죠? 좀 7.5cm 분에 있습니다. 아, 7.5cm 분에 있는 샤이가이. 금액은 5,000원이고요. 너무 빡빡하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요 붉게 물들어 요 라인 하나하나, 입장 하나하나가 진짜 예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샤이가이 5,000원을 보여드렸고요. 자, 마룬윤 가겠습니다. 마룬윤도 자연군생일 것 같아요. 자, 마룬윤 금액은 4,000원이고요. 아이도 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들고요. 자연 군생일까요? 아니면 척신 군생일까요?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마룬힐. 금액은 4,000원이고요. 그리고 루비스타 가겠습니다. 루비스타도, 창 종류인데요. 나중에 붉게 붉게, 아주 붉게 물이 듭니다. 자, 루비스타. 아이도 보니까 제가 보기엔 자연 군생 같은데, 제가 이걸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른 쪽 아이들이 뽑으기가 조금 힘드네요. 자, 루비스타. 금액은 4,000원이고요. 기본 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는 재지 않겠습니다. 자, 루비스타. 금액은 4,000원이고요. 옆을 땡겨가겠습니다. 자, 립스틱 가겠습니다. 립스틱. 7.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4,000원입니다. 자, 7.5cm 분에 있는 립스틱. 금액은 4,000원이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창입니다. 모든 창의 기본 우리 립스틱이고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러우 가겠습니다. 러우는, 금액은 4,000원인데요. 묵으면 이렇게 예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묵은둥이 러우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국민이 다 이거 요 매력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쁜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워보시라고. 자, 상한가는 요런 식물은 이런 식물입니다. 자, 러우 금액은 4,000원이고요. 이 식물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덜 묵은 색상, 요런 색상이 갈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늘상 보시는 요 색상에서 앞쪽으로 땡겨오겠습니다. 이렇게 붉게 붉게 물이 들은 러우입니다. 우리 집에서, 한번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색상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진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러우. 금액은 4,000원이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블루썸 갑니다. 블루썸. 금액은 4,000원인데요.
야이도 지금 보시는 블루숭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 보이시죠? 얼마나 예쁘게 물이 도는지 묵은둥이 블루숭이고요. 야이도 신품종입니다. 자, 신품종.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요 신품종의 블루숭. 금액은 4,000원이고요. 자, 4,000원에 블루숭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아하시죠? 요 붉은색을 자랑하는 매직잼 골드는 금액은 3,000원이고요. 금액은 3,000원 한 포트. 네, 3,000원씩 나갑니다. 요 아이가 진짜 이쁘죠? 노란색으로 물들었다가 요 아이는 그진 기본적으로 몇 포트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매직잼 골드. 그리고 자, 오팔리나 가겠습니다. 오팔리나.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달릴게요. 금액이랑 해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문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랑 사진을 첨부했어요. 왜냐면 같은 식물이라도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보다는 가격이 틀리죠.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자, 오팔리나 조금 더 무거운 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아메치스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팔리나 금액은 3,000원이고요.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도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정말 골매죠. 아주 아주 예쁜 골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보카도 크림. 이 아이는 묵은둥이를 보고 홀딱 반하셨다 그러는 그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요 세상에서 묵었을 때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짜리몽땅해지는데요. 정말 이쁨, 이쁩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집에 아보카도 크림 묵은둥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이도 착한 금액이죠. 다 이두근생입니다. 다 이두근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네요. 이 아이도 착한 금액. 없으신 분꼭 구매해 보시고요. 자, 아보카도 금액은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라는 창을 가겠습니다. 폴리라는 창도 신품종의 창인데요. 붉게 붉게 물이 듭니다. 폴리 창인데요. 여기 라인에 보시면 요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붉게 해서 물이 드는 폴리 창입니다. 제가 앞쪽으로 땡겨 볼까요?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뒤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받아보실 창 폴리는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 날씨 기온에 따라 가지고 색상이 붉게 붉게 물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폴리. 금액은 3,000원이었고요. 이 아이는 레이디스 핑거 같다, 그렇죠? 그리고 홍미인 같습니다. 홍미인.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은 이두근생은 두 개밖에 없는데요. 자, 홍미인 금액은 3,000원이고요. 요 홍미인 같은 경우에도 미인 종류들은 얼굴이 동글동글하면서 수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 동글동글하게 진짜 작게 되죠. 이렇게 예쁜 나이들 홍미인. 이 아이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요 색깔 보이시나요? 요 색깔을 아주 예쁘게 해서 물듭니다. 그진 다 외두예요. 홍미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3,000원이고요. 이두근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최고 크네요. 요 색깔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아하시죠? 자, 수연 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수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보시는 색상은 요런 색상, 수연. 지금 보시는 색상, 요 색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색깔이 녹색이죠. 요 녹색이 세월이 5년, 6년만 키워보세요. 그럼 요렇게 변합니다. 요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 색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용의 수연을 보여드렸고요. 자, 수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날 그 수연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도 그래도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의 수연이고요. 왜냐면 모든 식물 제가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쭉쭉 땡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문페리어죠. 요즘 문페리어도 잘 없더라고요. 자, 문페리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3,000원인데, 색상 보이시나요? 붉게 나중에 물이 드는데, 이 아이도 꼭 키워보시고요. 없으신 분. 자, 문페리어. 금액은 3,000원이고요. 그리고 또창 갑니다. 자, 레이디스 핑거 창이고요. 레이디스 핑거. 이 아이도, 금이 나오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신 레이디스 핑거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창입니다. 고품종의 창도 있지만 이렇게, 이 아이도 크게 키우고 다졌을 때 진짜 예쁩니다. 금액이 착하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이디스 핑거. 금액은 3,000원이고요. 옆을 땡겨 가겠습니다. 자, 덴드라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아주 붉게 해서 물이 들죠.
불교 물들은 덴드라잼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고요. 제가 덴드라잼도 우리 저기 홍미화처럼 저렇게 색상이 붉게 물이 듭니다. 지금 보신 덴드라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식물은 다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자, 실루엣 가겠습니다. 묵은둥이 실루엣. 자, 실루엣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3,000원이고요. 자, 실루엣. 제가 국민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꼭 키워보시라고 늘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식물이고 묵었을 때 정말 이쁘죠. 지금 보시는 것은 황홀한 연꽃이고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황홀한 연꽃. 아우, 저도 오래간만에 황홀한 연꽃부터 식물을 보게 됐네요. 자, 황홀한 연꽃은 금액은 3,000원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두도 있고요. 이두근생도 있고요. 꽃대는 다 잘라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도 오래된 식물이죠. 이 식물도 없으신 분들은 꼭 키워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황홀한 연꽃, 3,000원에 황홀한 연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브 가겠습니다. 브레이브. 브레이브 같은 경우에도 철화가 유명하죠. 생얼보다는. 브레이브도 물들었을 때 색상. 그 아이보리 계열의 핑크색이 들어갔을 때그 색상이 너무도 황홀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키우시는 브레이브. 또 이렇게 생얼을 만나보니까 더 반갑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은 브레이브고요. 진짜 색상 이쁘죠? 묵었을 때 색상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색상을 보시면 아니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브레이브. 금액은 3,000원에 브레이브를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레드 이글 가겠습니다. 레드 이글도 아쉽게도 지금 현재 재고가 이게 답니다. 지금 보시는 레드 이글도 농장에도 이제 물건이 없다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보실 수 있는 게요 수량이 다기 때문에 없으신 분도 꼭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키웠을 때 정말 변신을 안 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지금 보시면 묵은둥이 보이시죠? 색상이 더 붉게 물들면서 정말 사람의 가슴을 쿵닥 만드는 요 레드 이글입니다. 착한 것에게.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모산이고요. 모산. 이 아이도 국민이죠. 모산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피멍이 이렇게 예쁘게 드는데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모산. 금액은 3,000원. 이 아이도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죠. 지금의 녹색의 식물을 보시지 마시고, 묵었을 때 색감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도 그러면 또 달려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우리 풍미들 창근. 이제는 식물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자, 사비아나 노즈는 아쉽게도 두 개밖에 없고요. 사비아나 노즈는 금액은 3,000원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죠. 홍매화, 묵은둥이 홍매화입니다. 금액은 4,000원이고요. 홍매화. 물들었을 때 이렇게 색상이 예쁘죠, 그렇죠? 약간 빠졌을 때 정말 예술이랍니다. 자,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뿔될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은 어머님께서 정말 예술적으로 하시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핑크 프린트인데, 핑크 프린트, 말 그대로 핑크색이죠. 묵은둥이입니다. 목대 보이시나요? 작지만 묵었습니다. 금액은 3,000원이고요. 자, 핑크 프린트. 금액은 3,000원에 핑크 프린트 갑니다. 물들었을 때 핑크색. 얼굴 입장이 작아지면서, 정말 따글따글하게 묵었을 때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늘상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 색감이 화면상이랑 이렇게 싹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진짜 예쁩니다. 핑크 프린티. 그래서 이 아이도 한 포트 말고 세 포트, 네 포트씩 합식을 해가지고 많이들 심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언니들 들어오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고요. 자, 아우렌시스도 금액은 3,000원이고요. 자연군생, 그리고 외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우렌시스, 금액은 3,000원이고요. 자, 핑크 프린티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금액을 잡아드릴게요. 진짜 예쁜 아이들. 자, 아우렌시스, 핑크 프린티. 모든 식물은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앞쪽을 쭉 땡겨오겠습니다. 저도 이 아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이름이 뭘까요? 자, 한엽송로입니다. 한엽송로가 묵으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키워보세요. 키워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엽석류,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날 볼 한엽석류는 지금 3,000원의 한엽석류 뮤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색깔이죠. 지금 보시는 한엽석류가 저렇게 나중에 묵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지금 요 색상 다양하게 있죠. 자연이다 보니까 요 색상에서 요 세상에서 요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언제든지 키워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그 한엽석류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풍성하게 키울 수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좁은 화병에다가 심어도 진짜 예쁩니다. 자, 그러면 핑크 루비 가겠습니다. 핑크 루비도 영원한 우리 언니죠, 그렇죠? 자, 핑크 루비 금액은 3,000원이고요. 붉게 물드는 거 우리 어머님들 진짜 좋아하시죠? 붉게 물드는 핑크 루비. 자, 지금은 제가 착한 금액에 우리 다육식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신품종인데요. 천갑산이랍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어머님 세상에나, 어머님 이런 거 어디서 났대요? 야, 이거 창입니다. 창인데 붉게 물드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머, 진짜 너무 이쁘죠? 세상에. 이 아이가 창입니다. 창인데 금액을 너무 착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 아직까지 아마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을 건데요. 창인데 보이시죠? 나중에 묵어서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도 아마 보시니까 잘하고 사랑해서 교배를 시킨 것 같아요. 금액은 3,000원인데 잘하고서 이미지가 많이 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레드 계열로 해서 붉게 물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철갑산 금액은 3,000원이었고요. 오른쪽으로 땡겨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묵은둥이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멕시칸 스노우볼 금액은 3,000원이고요. 멕시칸 스노우볼 묵었을 때요 색상들 보이시죠? 하나하나 묵었을 때그 색상들을 좀 보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보시는 색상이랑 묵은둥이 색상은 또 틀리죠. 자, 멕시칸 스노우볼 금액은 3,000원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무리됩니다. 자, 제가 작지만 묵은둥이로 보여드릴게요. 자, 작지만 묵은둥이들 색상 보이시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본연의 색상들을 간직하고 빛을 발산해 주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멕시칸 스노우볼 금액은 3,000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붉은 계열, 우리 이 색깔 무슨 색깔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미나죠, 미나. 오묘한 색깔이죠. 진달래색보다는 그렇고, 그렇죠? 요 미나, 미나 같은 경우에도 색상 요대로 색상 나옵니다. 키우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부분의 미나는 요 색상에서 더 얼굴이 작아지면서 달궈지죠. 지금 보시는 것은 미나. 금액은 2,000원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보실 색상은 이 색깔입니다. 요 색상에서 묵은 번 묵었을 색깔이 짙은 핑크레스 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나. 금액은 2,000원이었고요. 또 오른쪽으로 땡겨가겠습니다. 자, 네비나고요. 금액은 5,000원입니다. 네비나 묵은둥이입니다. 자, 작지만은 묵은둥이 네비나. 지금 보시는 네비나는 금액은 2,000원이고요. 5,000원입니다. 금액은 5,000원의 네비나. 자연군생. 자연군생. 진짜 예쁘죠? 자연군생은 아무래도 내가 키웠을 때, 그리고 묵었을 때, 그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만족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군생들 아주 예쁘게 해서, 군생들이 빛을 발휘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묵은둥이, 네비나,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아주 얼굴이 작게 잘 다져져 있는 묵은둥이 네비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을 또 하이라이트 가겠습니다. 자, 탑레드고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지금 색상 보시면 탑레드도 신품종이죠. 신품종이의 황금전자라든지 우리들 많이 보시는 그 색상인데 지금 보시는 탑레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었을 때 붉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끝에 보이는 요 색상으로 해서 물이 드는데 그래서 탑레드라든지 염자 같은 경우에는 돈 들었다는 속설에 의해서 이렇게 신촌에 많이들 가져가시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탑레드 진짜 색깔 예쁘죠. 우리 골드처럼 얘도 물들었을 때 정말 이쁘게 물듭니다. 어떻게 물드냐? 요렇게 해서 물듭니다. 요 라인으로 해서 물드는데 요 아이 없으신 분들 많이들 있으시죠. 얼른 찜 하세요. 자, 추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옆으로 땡겨가겠습니다. 자, 부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부엌 진짜 좋아합니다. 꽃도 예쁘지만요. 꽃이 저희 집은 꽃집 지었는데 요 부엌 같은 경우에는 요 벨벳 입었는 거 보이시죠? 금액은 3,000원이지만 벨벳이 오, 진짜 우리 어릴 때 입던 그 벨벳 자켓 또 원피스 그 색상에 붉게 붉게 물던데 진짜 예쁩니다.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처럼 진짜 환경에 맞다 그러면 요 로제트를 감싸고 있는 요 색깔 벨벳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없으신 분도 꼭 키워보시고요. 목대 행사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 탑레드라든지 이런 부용 같은 거는 꼭 키워보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목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착합니다. 3,000원이면 저는 얼른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부용 3,000원을 보여드렸고요. 아, 지금 보시면 커피스닷컴이 금액은 4,000원인데요. 커피스닷컴이 물들었을 때 커피색으로 물들었는데 진짜 예쁘죠? 제가 몇 번을 우리 어머니 마달 다육에서 보여드렸던 그 커피스닷컴 금액은 4,000원인데요. 자, 금액은 4,000원. 커피스닷컴 없으신 분도 꼭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볼매입니다. 하여튼 국민이들은 금액도 착하지만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꼭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화재 가겠습니다. 화재는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우리 어머님도 화재 진짜 좋아하시죠? 요 화재. 적기성이랑 비교했을 때 적기성은 약간 검푸른 빛이고요. 화재는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화재. 금액은 2,000원이고요. 자, 라울 가겠습니다. 묵은둥이 라울이고요. 제가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 라울.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진짜 예쁘게 맛있게 익었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익으면은 이렇게 알알이 핑크색으로 해서 물들고 붉은색으로 해서 물들죠. 이빨에 넣으면 상큼하게 맛있게 익어가는 라울. 요런 라울 같은 경우는 입장 떨어집니다. 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라울은 여기 앞쪽에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울. 묵은둥이 라울이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완전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 라울입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은요. 한 4년 정도 이상 키워야만 이 색감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색상은, 자, 이런 색깔. 라울은 꽃대는 뽑아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톡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라울은 톡 해서 뽑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라울은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사이즈. 이런 라울은 보면은 군생 풀될수 있습니다. 입장 필 떨어집니다. 자, 감안하시고 주문 주셔야 됩니다. 라울은 입장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울. 사이즈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25cm입니다. 자, 보이시죠? 라울. 이런 수행이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수행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그리원 가겠습니다. 에그리원. 금액 2만 원이면 착하죠? 자, 보신 에그리원은 사이즈는 그진 22cm, 19cm. 지금 에그리원도 딱 재고는 3개가 있습니다. 묵은둥이는 여기 3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기 이제 3개가 나가고 나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매 힘드십니다. 자, 루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자연 군생인데요. 사이즈 엄청나게 큽니다. 붉게 물들죠. 사이즈는 20cm고, 뒤쪽 라인은 그저 한 17cm가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루비스타 붉게 물듭니다. 로제트 보이시죠? 로제트처럼 붉게 해서 물들고요. 착한 금액. 자, 15,000원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뒤쪽에 8,000원에 루비스타 8cm 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당겨 오겠습니다. 자, 왁스입니다. 왁스. 노래 유명하죠? 왁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구는 정말 지금 따글따글해서 나오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20cm. 그리고, 요 아이는 사이즈가 14cm. 제가 한번 다 보여드려 볼게요. 왁스.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왁스. 재고가 아쉽게도 4개, 5개가 답니다. 지금 보시는 왁스 뒤쪽에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는 왁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25,000원이고요. 모든 식물 다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왁스 금액 한번더 가겠습니다.
왁스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자, 립스틱 갑니다. 대행종입니다. 대행종. 아주 큰데요. 어머님이 너무 뒤쪽에 넣으셔가지고. 자, 왁스 금액은 3만원입니다. 왁스. 자, 3만원에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자, 자구 한번 보이시고요. 자구가 이 아이 자구 하나만 따라서 판매해도 5천원은 받겠네요. 아, 대행종이고요. 엄청 큽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앞쪽에 푯말이 있는 립스틱은 사이즈가 22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식물 사이즈도 그전 19cm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대행종 3만 원이죠. 금액은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주문을 넣어주세요. 내가 4,000원 립스틱인지 3만 원 립스틱인지. 자,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실래요? 색상 진짜 예쁘죠? 묵은둥입니다. 너무도 예쁘게 물을 들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드핑크 칠하고요. 금액은 12,000원. 이렇게 잘 묵은 색상이, 이 아이의 금액이 12,000원이 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얙어졌죠. 물이 겨울 동안에 물을 몰아줘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난 건 아닙니다. 병난 건 아니고요. 물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묵은둥이. 자, 레이디스 핑글. 금액은 12,000원. 와. 근데 얘랑 틀려, 이거. 저 얘는 수유 같은데. 일단은 제가 요 걸로 해드릴게요. 자, 레드 핑크처럼 12,000원입니다. 붉게 물들었고요. 오른쪽으로 땡겨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팥빛을 칠하죠. 팥빛을 칠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답니다. 자, 팥빛을 칠하. 아주아주, 파스테 칠하입니다. 자, 파스테 칠한데 금액은 15,000원이고요. 파스텔의 이 색상, 연두 색상에서 묵으면 요렇게 예쁘게 해서 물이 돕니다. 자, 사이즈 한번 가볼게요. 이 아이가 최고 예쁘게 묵었는데, 사이즈는 그지 한 14에서 15cm 갑니다. 자, 묵은둥이 우리 파스테 칠하. 생은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나보실 색상은 연두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스텔 칠하는 금액은 15,000원이었고요. 자, 한번더 보시고, 진짜 색상 이쁘죠? 파스텔 칠하도 꼭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착한 금액의 브레이브 칠하를 보여드렸죠? 얘가 묵으면 이렇게 연한 빛에 세상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이 듭니다. 아쉽게도 브레이브 칠하 이렇게 반 많은 아이 금액은 12,000원인데요. 반 많은 아이도 아쉽게도 재고가 요거 5개가 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예쁘고 잘 묵은 브레이브 칠하는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고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엘크혼 칠하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봄부터 봤던 식물인데요. 엘크혼 칠하. 세상에 얘가 2만 원짜리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안내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큰 대행종.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2만 원에 나가죠. 요 사이즈가. 근데 요 차이가 두 배로 나죠. 이게 지금 2만 원에 나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죠. 요런 아이들 큰 롱볼에다 심어서 붉게 한번 물들어 보세요. 정말 붉게 물들었을 때는 어머 진짜 너무 이쁘죠. 지금 보신 엘크 혼츠라 붉게 물듭니다. 금액은 2만 원. 너무 착하죠. 갑니다. 보리또자. 보리또자죠. 금액은 2만 원인데요. 얘도 보라색으로 해서 물이 듭니다. 보리또자.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리또자. 그러면 보리또자 사이즈 한번 가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지 한 19cm. 19cm가 정도 나오는데, 보리또자는 제가 보라색으로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연 자구. 정말 따글따글따글합니다. 2만 원. 정말 착하죠? 자, 이 아이는 보리또자는 한 분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리또자 금액은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에둘리스 갑니다. 이 아이는 대박입니다. 지금 보시는 에둘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목대가 정말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얼굴만 해도 지금 분지하기 시작했죠. 일단 목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면 요 색상 보이시죠? 요거 레드 계열 한상입니다. 에둘리스 정말 목대 보이시죠? 자연 목대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우리 에둘리스도 자연 다 목대입니다. 붉게 물들었을 때는
그게는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밖에 내려도 됩니다. 그러면 요 색상 붉게요, 색상 요거 보이시죠? 붉게 물드는데, 진짜 말이 안 놉니다. 그거는 색상을 안 키워보신 분들이 키워보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 게 구독자분들, 특히 여기에 에듈리스라든지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요런 아이들, 저도 갑자기 이 아이들 그게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오, 이 아이들 제가 적극 추천 한번 해볼게요. 에듈리스 네 분만 모실게요. 네 분인데 있든 두 분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자, 금액은 4만 원인데요. 목대 흰색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에듈리스 붉게 붉게 물든 에듈리스 없으신 분, 자, 추천 들어갑니다. 이렇게 붉게 물들어요. 그러면 에듈리스 사이즈 한번 가볼게요. 자, 사이즈 높이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저 한 19cm 정도 나오고요. 얼굴 분지 돼 있는 거. 진짜 이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붉게 물들었을 때 황홀합니다. 진짜 예쁘죠? 자, 지금 그러면, 자, 캐시미어 가겠습니다. 캐시미어 철한데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자, 사이즈 갈게요. 사이즈는 그중 20cm겠고, 뒤쪽에도 금액은 2만 원인데요. 자,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철화입니다.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쌩얼이 나오죠. 쌩얼이 풀렸을 때, 우리가 그냥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쌩얼을 만들죠. 캐시미어가 철화가 2만 원밖에 안 한답니다. 요 색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캐시미어. 얘는 12,000원이고요. 작지만 무겁죠. 물을 한번 줬냐 안 줬냐에 따라 차이점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2만 원의 캐시미어랑 12,000원의 캐시미어, 자,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뒤쪽에도 2만 원의 캐시미어고요. 자, 2만 원의 캐시미어 사이즈,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죠. 2만 원의 캐시미어. 얘는 얼굴이 완전히 큰바위입니다. 큰바위. 와, 멋있네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캐시미어도 이게, 이 아이는 동양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재워 주셔야 되고요. 색깔은 요렇게 해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도 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레테지아 잼 갖겠습니다. 붉게 붉게 물들고요. 자, 금액은 13,000원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착한 금액에 레테지아 잼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군생인 우리 레트지아도 많이 보시죠. 이 아이도 이렇게 묵었을 때 입장이 작아지면서 정말 동글동글동글하게 됐을 때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레트지아 잼. 금액은 13,000원입니다. 목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해서 물들고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품고 있습니다. 레트지아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다져졌을 때, 특히 얼굴이 다져졌을 때더 예쁜 레트지아 잼이고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15에서 14cm 다 제각각입니다. 이거는 군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고요. 군생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드랍 가겠습니다. 레인 드랍 묵은 둥인데요. 진짜 잘 묵었죠? 이런 아이들은 완전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적심군생이지만은 그것도 처음부터 자연이 빚은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해서 또 들어와 있네요. 아쉽게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블루컷을 끝으로 했어요. 자, 블루컷은 금액이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1부 영상을 마치고요. 2부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2부로 오세요. 2부는 8시 38분에 나가겠습니다. 자, 8시 38분에 나가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뵙겠습니다. 따라오세요.